저는 와이프를 챙기지 않는 거예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양팔 벌려서 뒤에 잡으시면 되고요. 타다가 못하겠다, 내리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양팔 벌려서 뒤에 잡으시면 되고, 타다가 못하겠다, 내리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출발! 꽉 잡으셔야 돼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야, 저기 회색 줄무늬 티셔츠 입은 남학생 겁나 귀엽게 생겼다, 쟤. 처음 시작은 가볍게. 그 입 다물라. 우리 아가씨를 그 입 다물라. 시끄럽다. 누가 보면 롤러코스터 탄 줄 알겠다 이제 그냥. 저기 청 반바지 입은 아가씨 울어? 아가씨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처음 시작이니까 가볍게 갈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은 우리 부부부터. 여러분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부부터 한 8년 정도 되셨나요? 아래? 아, 5년? 5년 정도? 5년도 안 됐어요? 3년? 그 정도 됐고, 3년 정도. 아유, 보기 좋네. 그럼 슬아의 자녀분은? 한 명? 어딨어요? 밑에? 저간 땅에 맡겨놓고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기는 몇 살이고요? 이제 3살? 이제 3살? 아니, 자기 자식? 아, 나이도 모르면 어떻게 이 남편아? 아, 반대로, 아유, 깜짝이야. 그 와이프 실망했잖아요. 자기 자식이, 나이도 모르는데. 아, 또 이렇게 애기 맡겨놓고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나오셨구나. 처가댁 분들도 되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친정분도 되게 좋으신 분이시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안 잡아줄 거예요? 진짜 와이프 안 잡아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역시 부부는 다르구나. 역시 부부는 달라. 너 다리 들어가는 거 봐. 야, 절대 커플들이 할 수 없는 자세는 부부는 다 할 수 있어. 왜냐? 우리 부부니까, 그럼. 아니, 여기서 번식놀이 하지 말고, 그건 동물의 왕국이냐? 그래도 이 남자는 매너는 되어 있네. 진정한 남편이 되어 있어. 그럼, 와이프, 참, 행복하겠다. 어디서 놀러 오신 거예요? 인천분들. 근데 진짜 편안하게 입고 오셨네요. 반팔 티셔츠 하나에 반바지 하나에 스냅바 양말 신고, 한 명은 티셔츠 하나에 트랙복 바지 하나에 양말도 안 신고 이제 이거 신고 다니고. 에? 에? 아, 얘 수고하세요. 뭐라지 하도 어렵겠네. 난 여기가 궁금했어. 겨드랑이 깔끔한 여기 커플이 과연 얼마나 잘 잡아줄까. 겨드랑이 커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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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밀당하는 거지, 지금? 지금 뭔가 네가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밀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너 몸에 간질이 있는 것 같아. 전혀 멋있지가 않다니까? 그 친구를 끌고 올라오라니까? 아니, 겨드랑이 찌르지 마. 근데 뭐 하는 거야? 봅슬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거기는 안 돼. 거기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있는 이에서 애기들 자리야. 아니, 되게 멋있게 잡아줄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손가락 몇 살이에요? 24살, 아가씨는? 27살? 누나 동생이에요? 아, 누나가 능력이 좋은 거예요? 동생이 능력이 좋은 거예요? 아, 네가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총각도 24년 살면서 연하도 만나봤을 거고 동갑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나가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동갑이 좋아요? 이쁜 여자요. 약간 대화하기 되게 힘든 스타일이구나. 너 군대 갔다 왔니? 어떻게 갔다 왔냐? 한 명 정신적에서 1급이 안 나왔을 텐데. 아, 이쁜 여자요. 나는 이 회색깔 티셔츠에 줄무늬 있는 안경 끼고 있는데 난 얘가 너무 귀여워. 어떻게 사람이 뭐 귀엽지? 완전 귀여워. 너네들은 이게 운명이야. 받아들여. 형. 형, 전쟁 영화야? 태극기 휘날리면 그냥 이것도 바닥에서 뭐에 윷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경은 눈에 쓰는 거야. 코에 걸라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들어와. 뒤에 안경 끼고 아픔 보여야지. 안경 끼고 똑바로 앉고. 여기 형제야? 여기가 형이고 여기가 동생이야? 많이 싸우지? 엄청 많이 싸워? 형이 너 때린 적 있어? 진짜? 잠깐만. 뭐라고? 야구 배트로 때려요? 부모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애들 얼마나 강하게 키우고 계시길래 집에 야구 배트가 있고 야구 배트로 형이 동생을 때려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이긴 사실입니까? 야, 동생아 잠깐만 반대편 와서 앉아있어봐. 잠깐만. 그래 그렇지. 옆에 우리 남학생 너 잠깐만 밑에 와서 앉아있어봐. 잠깐만. 여학생 너 잠깐만 밑에 와서 잠깐만 앉아있어봐. 됐어. 아니야 왜 모르는 누나들 쪽으로 다가가. 존나 겁먹었잖아. 이쪽으로 와. 너 걸어올래 굴러올래? 어차피 발 들을 거면서 뒤에 잡아. 너의 죄는 동생을 야구 배트로 때린 죄. 아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어? 그게 아니라 얘기해봐. 뭐가 문제야? 없지. 뒤에 잡어. 없지. 뒤에 잡어. 일로와. 야 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이 많다고 동생 때리는 사람이야 이 녀석아. 저렇게 이쁜 동생. 야 네가 저렇게 때리는 게 애가 부어있지. 애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부어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어떻게 너희들 부모님은 니네 걱정이 1도 없냐? 야 밑에서 웃고 계셔. 특히 엄마 되게 좋아해. 동생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지? 약속한 거야? 형이 너한테만 물어볼게. 동생이 말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잠깐 기다려. 우리 아들 잠깐 이쪽으로 와. 너 출입문 쪽에 있는. 아니 너 말고 거기 앉아있고. 너 이쪽으로 와.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어 잠깐만. 모든 원인은 다 너한테 있구나.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어있는 남학생. 너 왜 형 말을 안 들어서 왜 형이 너 때리게 해. 네가 말 잘 들으면 형이 너 안 때리지. 잠깐만 이게 좀 타더니만 적응이 됐는데. 근데 너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지금. 야, 왼쪽 다리도 들어줘야 될 텐데. 아니야 오른쪽 다리만 들면 안 돼. 왼쪽 다리 들어줘. 아니야 거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어디야? 왼쪽 다리. 그렇지 거기. 그렇지 말 잘 듣네. 귀엽네. 확실한 건 너희들 중에 부모님 걱정을 안 한다는 거야. 다시 형 옆으로 와 빨리.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유 신나 있는 거 봐 아주 그냥. 남자 하나에 여자 세 명.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럼 총각은 여자친구가 있나? 없고 옆에 있는 반바지 아가씨 남자친구가 있나? 없고 옆에 형광색 아가씨는 남자친구가 있나? 없고 옆 끝에 있는 남자친구 있나? 잘 됐네. 떨어지면 잡어. 네 거야 알았지? 떨어지면 잡어. 네 거야. 왜? 야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먼저 잡는 거야. 원래 그게 맞는 거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야. 자 일로 와봐요 아가씨들. 그렇지 한 명 나왔고. 그렇지 한 명 나왔고. 나머지 뭐하냐 한 명 더 나왔고. 야 반바지 뭐하냐 그렇지 일로 와봐. 자 이제 총각 이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잡아주는 거야 알았지? 자 기다려봐. 내가 한 곳에 뭉쳐줄게. 자 밑으로 와봐. 내가 한 곳에 뭉쳐줄 테니까 모두 한 명 잡아주고. 아 그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였어? 그럼 됐어? 야 니네 어디 들어가. 야 아니야 되게 욕심이 많네 이 총각. 야 너가 걔 잡아주면 이 가운데 있는 아가씨는 니가 구해주러 나올 거야? 아니잖아. 구해주러 나올 거야? 출동. 구해주러 출동. 그렇지. 네가 딸려 나가겠지. 그렇지. 버리겠지. 에라 이 남자야. 네. 남자분이 되게 착하다. 대학생이에요? 몇 살? 23? 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거예요? 되게 잘생겼다. 여기는 그냥 아무 사이나 다 친구 사이겠네. 전공이 같은 거예요? 동아리가 같은 거예요? 동아리? 어떤 거? 어? 맛집 탐방하는 동아리? 야 그냥 술 먹는 동아리라고 얘기해.
야, 무슨 대학생들 동아리가 뭐 맛집 동아리, 봉사 동아리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술 먹는 동아리잖아, 그치? 맞아, 아니야? 맞지? 비 오는 날 파김치 가면 뭐 먹어? 막걸리 먹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4년 중에 2년은 술 먹는 거라고.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이충광을 제외하고 아가씨 3명 옆에 좀 친구가 떨어지면 손이라도 내밀어줍시다. 지금 가운데 아가씨 떨어졌을 때 당신들 뭐 했어? 쳐다보고 웃었지? 니들이 친구냐? 아, 되게 못됐네. 넘어가서 얘네 3명은 처음 보는 애들 같은데. 얘네 3명은 처음 보는 애들 같은데. 누구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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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 나는 우리 랜드에 안 오는 애들 나 모르는 사람 취급해. 니네 요 근래 매일매일 말린 애들 갖다 왔지? 거짓말 하지 마! 됐어, 거짓말 하지 마. 됐어, 그런 거짓말을 안 먹혀. 거짓말 하지 마. 야, 니네는 언제, 니네가 언제부터 니네끼리 안 탔다고 그런 말을 해? 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치, 다나야. 그치, 다나야. 자, 하실 분들 계시면 올라오세요. 저희 조금 더 빠르게 갑니다. 그치, 다나야. 니 앞에 있는 애들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치, 다나야. 난 너만 아는 사람 같은데? 난 너만 얼굴이 기억나고 이름이 기억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월미도에 놀러 왔어.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니까? 그 내 이름이 월미도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우리 누나 이름 오이도야. 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하실 분들 계시면 계속해서 줄 서 계시고요. 저희 이제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갑니다. 나무 바퀴는 두 바퀴. 나 이제 대학생들이 저희 동아리 모임이에요 라고 하면 진짜 웃기더라. 저희 사진 모임이고요. 저희 이제 봉사단체고요. 웃기고 앉아있네. 술 먹는 동아리면서 뭘. 우리 아가씨 딱 세 번 봐봐. 한식 봉사에서 닭발 잘 먹게 생긴 얼굴들이지. 그럼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타실 분들 계시면 올라오세요. 우리 결혼 3년차 부부. 아,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살고 싶다. 친정이든 처가든 애 한 번 딱 하루 맡겨놓고 용돈 10만원 드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놀이기구도 같이 타고 얼마나 좋아. 근데 진짜 이거는 남편분이 잘해야 돼. 와이프가 진짜 우울증에 올 수가 있는 거거든. 남편이 이렇게 많이 바람도 많이 쐬고 그래야 돼. 아이, 7하고 넷. 니네는 안 그럴 거 같지. 니네 나중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나는 아직 니네가 부럽진 않아. 왜냐면 언젠간 헤어질 거거든. 니네가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형가, 옆에 누나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옆에 아가씨, 결혼할 거예요? 아빠 언젠간 헤어져, 니네들은. 그래,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집안 큰 행사인데. 그치, 다나야? 왜? 마이랜드 잘 안 가요? 됐어, 꺼져. 안 놀아. 우리 아가씨들. 근데, 진짜 남자분이 인기 많은 얼굴이야. 잠깐만. 형광대 아가씨. 너무 대놓고 웃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중광한테 인기 많은 얼굴이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런 웃음 있지? 굉장한 비웃음. 야,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한데. 아니, 그나저나 옆에 혼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이분은 누구지? 저기요, 누구세요? 저기요, 혹시 딸이니? 엄마야? 그럼 빨리 외쳐. 우리 엄마인데 왜 자꾸 저를 잡으세요라고 외쳐. 저희 집 돈이 없어요라고 외치라니까. 아니, 아줌마 뭔데 자꾸 날 잡아줘요라고 얘기 외쳐. 어디가요? 뭐 하시는 분이길래 혼자 잘 놀지 이렇게? 형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스톱도 잘 밟으시네. 근데 아까부터 자꾸 왜 그 옆에 있는 초각적으로 다가가고 있지? 하여튼 잘생기면 다 통한다니까. 우리 여기 형제도. 아유, 얘 놀이기구를 타는 건지. 자.
자, 타실 분들 계시면 운전실 쪽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빠르게 마무리하러 갈게요. 마지막. 비싼 등록금 내서 대학교에 보내놨더니만 동아리 들어서 술 퍼먹고 여기 와서 놀고 앉아있는 우리 4명. 능력이 좋아 27살만 나오고 있는 24살. 나 참 너무한다, 그지? 마이라도 결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걸 대놓고 아,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총각에 무슨 죄가 되니. 여기 우리 태림이 맞냐? 태림 맞지? 태림이랑 현아랑 자나는 이따 한번 더 타고 가. 아이 시끄러 조용해. 이뻐서 태워주는 거 아니야. 당도 월미도 오지 말라고 태워주는 거니까. 아니 세 명이 된 김에 한 명은 이뻐야지. 왜 스몰 미디움 라지로 된 게 짜증나게. 아들 고생했어. 아 나 얘 너무 귀여워 얘. 우리 그 회전 질문이. 너 그 오른쪽 다리 진짜 심각한 거야.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 왼쪽 한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한번 들어야 되지. 그렇지. 오른쪽 한번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왼발도 들어야지. 다이어트는 힘든 길이야 이 녀석아. 어? 엄마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시면 이게 둘 다 건강해졌어. 엄마가 거의 셰프급이네. 아니 딸도 아니네. 왜 자꾸 그러시냐고요. 애 겁먹게. 아 옆에 아줌마 알아? 밴드야 여기 모자 쓰신 분 알아? 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자꾸 옆에 와가지고 애 겁먹게 그러고 있냐고요. 봐봐요 옆에 밴드 잡아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훨씬 잘 타요 언니보다. 얘도 고수야. 밑에 있는 엄마가 있어서 얘가 잘 타는 척을 못 하는 것 뿐이지. 남자 하나에 여자 셋 수고했어요. 총각. 총각은 무슨, 어떤 거죠, 뭐예요? 어? 무슨 공학? 산업공학. 옆에 반바지 아가씨는? 시각 디자인? 인테리어? 인테리어. 여기 가운데 가시는? 경영학과? 끝에 있는 아가씨는? 컴퓨터. 진짜 각양각색의 전공을 다 모였구나. 아 괜찮네. 컴퓨터공학과 아가씨는 그냥 졸업하면 PC방에도 알바하면 되고. 왜 맞는 거야. 제일 좋은 학과는 유아교육학과지. 그게 제일 좋은 학과야. 우리 좀 우리 얼마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커플도 오래오래 행복한 연애하시고요. 잘 어울려요. 여기 우리 부부도 수고 많으셨고, 남편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려가서 한번 줄 서 한번 태워줄게, 알았지? 아, 진짜 나중에 딸라면, 이런 딸라면 난 갖다 버릴 거야, 진짜.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야, 놀이기구를 탈 거면 돈을 내고 탔으면 의자에 앉혀서 타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도 아니고. 야, 니네 그거 알아? 그 하얀색 난방 입은 여학생은 또 오른쪽으로 점점 인간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 형님 뭐 하세요? 형님 뭐 하세요? 아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엉덩이를 보여주고 그래요? 섹시하게. 아 무슨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이모티콘도 아니고 저기 뭐 아 와이프 집 나가요. 참 이 부분을 잘 노는 거 봐봐. 창피하다고 도망가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만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빠진 물건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출입문이 활짝 열리면 천천히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되시고요. 여기까지만 만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